저렇게 세상을 뭐 들었다 놨다 하시던 분이 잠깐 그 침체기가 있었습니다. 그 힘든 시기를 이겨낼 수 있었던 게 다 아내분의 내조 덕분이라고요. 아, 저는 뭐 100% 그렇게 생각합니다. 네. 저는 힘들 수밖에 없었거든요, 정신적으로. 그렇죠. 왜냐하면 네. 스스로를 막 자책도 했었고 네, 네. 저를 뭐 이렇게 학대라기보다는 너는 좀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했던 적도 있는데 이제 자신감, 용기를 계속 갖게 된 거는 이제 처를 만나면서부터 처가 여보, 난 당신 세상에서 제일 재밌어. 오. 이게 거짓말인 거 뻔히 아는데도 괜히 그 듣기가 나쁘지 않더라고요. 당신이 정말 재밌어요. 와. 그러니까 나오면 사람들이 야, 너 뭐 좋은 일이냐? 응? 얼굴빛이 좋다. 나는 그 시달리고 힘든데도 사람들이 볼 때는 뭔가 좋은 일이 있는 사람. 그쵸. 그렇게 좀 생각하더라고요. 그래서 좋은 기운을. 항상 감사하게 생각합니다. 아내분이 정말 선배님의 보물 1호시라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그래서 사진을 준비를 했습니다. 네. 아~ 이렇게 달라네. 올해 결혼 17년 차신데 아직도 뭐 신혼처럼 지내신다고 그러니까. 소문이 자자하거든요. 근데 이렇게 또 사랑하는 아내분이랑 떨어져서 기러기 아빠 생활이 벌써 4년째라고 하는데 예. 아, 마음 아파요. 딱 보내고 제가 같이 갔다가 저는 돌아왔는데 집에 딱 문 열고 들어가는 순간에 눈물이 일부러 며칠은 불을 다 켜놨어요. 그렇죠. 그래서 그냥 괜히 꼬맹이 방도 왔다 갔다 하고 그냥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냥 뭐 좀 그랬는데 지금은 뭐 아 외롭다기보다는 그 하루에 뭐 적게는 뭐 서너 번 열 번 이상 통화를 하니까 영상 통화도 하고 하니까 네. 지금은 그래 아 내가 해야 될 가장으로서 책임이다라고 해서 즐겁게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니까 뭐 괜찮습니다. 예. 네. 자 근데 걱정이 이제 선배님 이제 나이가 그 이제 올해가 60이신가요? 진짜요? 진짜 동안이 이제 해가 바뀌었으니까 건강 관리는 뭐 잘 나고 있는 편인가요? 제가 2013년도 4년도인가 하여튼 뭐 7, 8년 전에 당뇨병 환자라고 이제 정확하게 진단을 받았어요. 그때 그 공복 혈당이 의사 선생님이 딱 보더니 깜짝 놀라고서 너무 낮아요? 그랬더니 이거 큰일인데요? 어? 275인데요? 275? 275면 센 거 아니에요? 센 게 아니고요. 저 오늘 당장 입원을 하세요. 어머머. 오늘부로 인슐린 처방을 할 테니까 인슐린 주사를 그러니까 복부에다가 네. 내가 혼자 네. 내가 제일 징그러워했는데 그걸 내가 해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소름이 쫙 끼쳐요.